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이번 주 좀 가장 큰 이슈죠. 이제 미국의 이제 FOMC, 12월 FOMC가 12일, 13일 양 이틀간에 걸쳐서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일단 회의 뭐 금리에 대한 결정보다도 파월 연준 의장에 대한 발언과 그다음에 이제 금리 전망 점도표가 일단 시장의 기대치에 부응할 것인지 아니면 벗어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이 좀 더 중요해 보입니다. 일단 뭐 연준의 12월 이제 FOMC를 통해서 금리 동결은 약 97% 정도까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 동결에 대한 이견은 좀 없는 상황인데 금리 전망 점도표에 대한 의견들이 좀 분분합니다. 시장에서는 최대 내년도 이르면 3월부터 최대 5차례까지 금리도 인상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러한 기대에 섞인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난주에 발표됐던 고용 보고서가 상당히 좀 예상보다 강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에 찬물을 좀 끼얹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월 연준 의장도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그런 발언을 할 가능성은 그리 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이제 자칫 연준이 금리 인하로 빨리 돌아설 경우에 1960년대 후반처럼 인플레이션이 재반등할 위험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욱더 발언에 좀 신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달 초에 이제 그 이코노미스트를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는데 첫 금리가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내년 6월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점도표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시장에서는 일단 이번에는 0.5%포인트 정도만 12월 점도표 내에서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내년 한 해 금리 폭도 일단은 최대 1.0%가 일단은 좀 낮아지는 그러한 발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런 FOMC를 통한 시장의 기대치가 어긋난다고 하면 좀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러한 시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시간 기준으로는 일단은 14일 새벽 4시에 이제 금리 결정 발표를 하고요. 파월 의장 기자회견이 4시 30분이기 때문에 새벽 내에 다 이제 국내 증시에는 온전히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시장이 좀 출발할 것으로 보여져서 14일 전까지는 시장이 좀 관망세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이 좀 불확실성이 노출된 가운데 계속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일단 시장에 대한 그러한 부담감들이 계속 내년도에 경기 우려가 일단 발생하고 있고 그렇다면 매출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등 수익성 부분에서 좋아질 수 있는 회사들을 좀 찾아보자 이렇게 오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 결과에 주목하시면서 영업이 개선폭이 큰 기업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관련해서 종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좀 한솔케미칼인데요.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전공정 소재 분야로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과산화수소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공장 가동률이 올라갈수록 일단은 소재 업체들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GAA 이제 트랜지스터 공정에 과산화수소 사용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특히 이제 우리 이제 디램과 파운드리 가동률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내년도 매출액은 뭐 그다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전년 대비해서 약 11% 정도 증가한 8,600억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그에 비해서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해서 약 40% 이상 증가한 1,900억대 가까운 부분으로 이제 개선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가상화수 같은 경우는 가동률 상승에 따른 믹스 개선 효과하고 반도체용 전구체 재료 같은 경우는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 등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한 이제 특수가스에서 발생됐던 일회성 매출 손실이 일단락 되는 등 이런 부분에서 발생됐던 부분들이 온전히 영업이익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영업이익이 약 40% 이상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맞춰서 최근에 주가도 좀 반등세를 계속해서 이어온 것은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반도체 업황이 좀 계속해서 시장의 화두가 될 수 있다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상황도 보게 되면 특히 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난 1개월 정도의 수준을 누적으로 보게 되면 약 기관에서 36만 주 가까이 계속해서 사 모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은 일정 부분 약 7만 주 정도 차익 실현을 하고는 있지만 기관들의 매수가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이런 매수에 기대해서 일단 주가 흐름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시장의 그 영업 환경이 좀 썩 좋지 않은 가운데 영업이익이 확실하게 증가할 수 있는 한솔케미칼 반도체 바닥 논과 대비해서 일단은 이번 주에 좀 주목할 만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솔케미칼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내년도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될 기대가 커지고 있는 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인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